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지금 360도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눈이 좀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이 전전날 이틀 동안은 막 영하 17도 내려가던 강추위가 몰아쳤고, 강추위가 끝나자마자 폭설이 내렸죠. 물론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작은 도로가 문제죠. 이렇게 이면 도로들 보면은 눈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날 눈이 오후까지 왔는데 날씨가 포근해서 져서 다 녹아버렸어요, 눈이요. 일단 그 요즘엔 눈이 잘 쌓이질 않죠. 금방 포근해져서 다 녹아버리긴 하는데, 또 이 큰 도로 같은 경우 염화가심이 뿌려져 있어갖고 순식간에 녹아버리죠. 자, 지금 현장을 가는데 오늘 7시 반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근데 눈이 오네요.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떤지 모르죠. 현장 갔을 때 또 현장이 눈이 많아서 미끄러우면은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 올려드렸다시피 요 지게발 미끄럽지요?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제가 한번 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쌓여버렸어요. 지게발에 눈이 있으면 더 미끄러울 것 같아요. 오늘 짐은 간단한 짐이에요. 단열재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현장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한두 번만 뜨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여기 제설 작업 안 됐을 때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이 저 오른쪽으로 가면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으로 차들이 못 올라가고 또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길이 워낙 미끄러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엄청난 정체 상황이었을 때 제 지게차가 저 언덕 정상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량들을 많이 견인을 해줬어요. 밧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밑에 있는 차들을 위로 끄집어 올려주고 이런 것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왠지 모르지만 지게차도 덜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예약이 잡혔는데 7시쯤 넘은 상황인데 아직 캄캄하죠? 밤이죠? 밤, 새벽. 더운다나 이제 눈까지 와서 아주 작업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눈은 하염없이 계속 내리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360도 카메라니까 보고 싶은 대로 돌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이 경치를 다 담기 위해서 360도 카메라를 설치를 했죠. 자, 이제 작업등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밝아졌죠? 뒤로 돌려다 보셔도 굉장히 밝은 걸 볼 거예요. 엄청 밝죠? 자, 이런 식으로 지게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녹록길인데, 이런 녹로 같은 경우 잘못하면 옆으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지게차가 옆으로 약간 비탈해져 있으면은 지게차 타이어가 그냥 미끄러져 버려요.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저 옆에 개천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 가운데로 조심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전방에 무슨 오는 차를 만났다거나 하더라도 섣불리 잘못 비켜주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게차 타이어에 마찰력이 없는 거죠. 현재 눈길에서는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미끄러져 버리죠.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오른쪽으로 미끄러진다거나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것은 잡을 수가 없죠. 배수로나 또는 개천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눈이 올 때는 안 돌아다니는 게 좋겠죠? 안 돌아다니는 게 좋은데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예약된 일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상보다 빨리 제 지게차 주차해놓는 곳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현장인데 30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정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곳은 뭐 신호등도 없고 그냥 조심해서 가기만 하면 되죠. 지금 저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대곡역입니다. 대곡역.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역이죠. 몇 개 구간에 환승역이 되거든요. 경의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또 대곡소사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역이 저곳을 거쳐갑니다. 몇 개의 철도 노선이 저곳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미약하지만 훗날 엄청나게 발전할 곳이죠. 자, 이제 뒤에 차가 한 대 오기 때문에 그 차를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섣불리 너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지게차가 빠지면은 또 낭패죠. 자, 차 한 대 보내드렸어요. 양보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약 10여 년 전 일인데 또 다른 사무실 지게차도 이런 식으로 양보해 주다가 저 개천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이곳 말고 다른 지역이었는데 그 개천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대형 크레인을 불러갖고 군환을 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발생되는 거죠. 뒤에 차가 쫓아오더라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비켜주려다가는 큰일 나죠. 야, 정말 눈길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앞에 험한 곳이 대곡역입니다. 자, 지금도 이제 뒤쪽에 차가 쫓아오고 있는데 제가 비켜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잘못 비켜드렸다가는 제가 큰 낭패를 겪기 때문에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약간 평지일지라도 이 길이 미끄러우면은 지게차가 제자리에서 도는 수밖에 없거든요. 빙판길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 함부로 양보를 해드려서도 안 되죠.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눈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신기하게도 요 눈이 대부분 녹았다는 거 그날 대부분 녹았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눈이 다 녹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눈이 내리는 때는 꼼짝 안 하고 싶어요. 꼼짝 안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게차라는 장비는 날씨 좋고 그런 날 대낮에 일을 해도 항상 그 리스크가 항상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날도 밝지 않았고 또 눈까지 오는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더더욱 그 리스크가 많아지는 거죠. 네, 오늘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영상의 목적은 이 눈 오는 경치 한번 보시라는 거죠. 눈이 뭐 1년에 몇 번 오지 않습니까? 고양시 쪽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경치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기분이 또 상쾌해지죠. 연말 또는 연초 느낌이 나는 거죠.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지하차도인데 지금 제가 지금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염화가심 작업이 안 돼 있으면은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 내려가는 건 어떻게 내려갔다고 쳐도 올라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미끄러우면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 안 되면은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미끄러질 것 같으면은 뺑 돌아가야 돼요. 평지로다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날 작업이 끝난 후에 사무실로 올 때는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지하차도로 들어갔을 때 지게차가 못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하차도에 염화가심 작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할 경우 내려가는 건 어떻게 내려간다고 쳐도 올라올 때 저기 지나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탄력을 받아서 끝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멈추면은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눈이 완전히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통과를 하는데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나마나 굉장히 미끄럽죠? 자 으라차차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못 올라갈 확률이 크죠? 무조건 올라가야 되죠? 무조건. 자 이렇게 해서 간신히 올라왔어요. 이따 작업 끝나고 갈 때는 이곳으로 안 가죠? 저 앞으로 가서 평지로 갈 거예요. 평지로. 아니면 큰 길로 나가서 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이제 오늘 차가 7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차가 막혀서 늦게 오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분들 이제 일찍 오셔갖고 작업이 일찍 끝났습니다. 딱 두 번만 떴거든요. 단열째인데 두 번에 다 작업이 끝나버렸어요. 두 번에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눈 오는 날 지게차 주행하는 영상 360도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